안녕하세요. 생방송뷰 이유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도원입니다. 네, 장마와 태풍 때문에 7월이 벌써 왔나 아직 실감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들이 있으니까요.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가 138건이나 된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몇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네, 우선 건강보험료가 개편이 되고요. 또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은 인상됩니다. 또 대형병원의 2, 3인실 입원료가 절반 가격으로 반값에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반값에요? 네. 또 교통 부분에서도 달라지는 제도가 있는데요. 이 자전거 음주운전도 이제는 범칙금이 부과가 되고요. 교통범칙금이나 과태료를 체납하면은 국제운전면허 발급에도 이제는 좀 제한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네, 네. 자전거 탈 때도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그렇죠. 또 최근 이슈가 되고 있죠. 이 주간 근로시간 단축, 이달부터 시행되는데요. 근로시간 단축이 법으로 정해지면서 이제 나만의 시간을 어떻게 가져볼까 계획하는 분들도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그러면 오늘 생방송교 문자 키워드는 이렇게 한번 정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네. 바로 저녁이 있는 삶. 네, 샵 1991번, 샵 1991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나만의 저녁 시간이나 그리고 이번 저녁에 이제 하반기에는 이런 취미생활 갖고자 하는 것들 네. 생방송 뷰로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사실 늘 바쁘고 시간이 없다고 해도 조금만 부지런하게 움직이면 바로 생기는 게 또 시간이거든요. 네, 올 하반기를 알차게 보내기 위한 나를 위한 시간, 또 저녁 있는 삶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오늘 새로운 다짐들, 계획들 문자로 받아보겠습니다. 네, 문자 주신 분들 가운데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선물도 보내드리니까요. 문자 많이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첫 소식에서도 여러분의 알찬 저녁을 책임질 특별한 장소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몸과 마음의 휴식을 선물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함께 가보시죠. 오늘도 어김없이 열일하는 하루? 한껏 집중한 모습에 뭐가 그리 열심히인가 했더니 아니, 놀러갈 생각 중? 짜릿한 레포츠부터 시원한 바다까지 마음만은 이미 휴가 중인 샛별 리포터. 이대로 앉아있을 수만은 없다. 바로 출발! 현수 지금 어디 가세요? 아니, 열심히 일했으니까 바캉스 가야죠. 저희가 더 좋은 데 데려가 줄 테니까 빨리 따라오세요. 어디 가는데요? 좋은데요, 좋은데. 그럼 저 믿고 따라갈게요. 그냥 바캉스 아니죠? 책과 함께하는 바캉스, 일명 북캉스라고 들어는 보셨나요? 매력적인 공간으로 거듭난 동네 서점들이 책 속 또 다른 세상으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동네 책방으로 떠나는 특별한 휴가 함께 떠나보시죠. 기대감 가득 안고 찾은 이곳, 생각보다 소박한 공간이 펼쳐졌는데요. 여기 그냥 커피숍인데? 좋은 데 가신다면서요. 아, 출발하기 전에 커피 한 잔? 저 놀러 가야 하니까 아이스 아메리카노 빨리 부탁드릴게요. 멀리 가지 마시고 여기서 놀다 가세요. 아니, 여기서요? 여기서 뭐 하고 노는데요? 여기는 커피도 마실 수 있고 책도 볼 수 있는 동네 책방입니다. 딱딱하게만 느껴지던 서점이 변신했습니다. 이젠 카페에 가듯 편안하게 동네 서점에서도 다양한 책과 만날 수가 있는데요. 진짜 제가 책이랑 안 친하거든요. 동네 서점에서는 큐레이터처럼 이렇게 동네 서점 주인장이나 사람들이 이렇게 책을 골라주는 그런 매력이 있어요. 책의 양은 적지만 내게 꼭 맞는 책을 만났을 때의 기쁨은 그만큼 배가 되는데요. 책장을 넘기는 이 순간 잠시 일상을 벗어납니다. 아니, 일단 놀 수 있다고 해서 여기 있긴 한데 근데 어떻게 노는 거예요? 책만 읽는 게 아니고 강연도 들으실 수 있고 직접 그 책의 저자가 와서 또 낭독도 하고 좀 다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도 또 들어보고 또 작가가 또 어떤 의도로 이렇게 썼는지도 또 직접 들어보고 좀 더 확장성 있는 문화생활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느새 책방에 활기가 더해지고 특별한 시간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단순히 책을 판매하는 곳이 아닌 문화사랑방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이곳. 다양한 분야의 작가를 가까이에서 만나고 소통하며 경험해보지 못한 즐거움을 얻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작가님 하신 얘기 듣고 제가 간접 경험한 그런 느낌에서 정말 좋았고 제가 미처 알지 못했던, 또 제가 느끼지 못했던 이런 시선들도 좀 발견할 수 있었고 유익하고 또 재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엔 서점이라곤 믿기지 않을 만큼 아기자기한 공간을 찾았는데요. 이곳의 책들은 한 가지 특별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혹시 눈치 채셨나요? 쭉 둘러보니까 되게 귀여운 제목의 책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여기는 그림책을 판매하는 서점이에요. 그래서 시도 있고 소설도 있고 뭐 만화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림책은 하나의 장르라고 보시면 돼요. 빼곡히 채워진 그림책들이 어릴 적 방 한 켠에 포근한 추억을 연상시키는데요. 이거 어른도 읽어도 되는 건가요? 그림책 하면은 아이들만 본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글이 짧기 때문에 생각할 거리를 되게 많이 던져줘요. 오히려 경험이 많고 가치관이 좀 이렇게 좀 서 있는 성인들이 이제 그림책을 훨씬 더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림책은 아이들만을 위한 책이 아닙니다. 현실에 부딪히며 좌절하는 어른들에게 그림책은 더없이 좋은 위로가 되는데요. 누군가 나에게 책을 읽어준다는 일, 어른이 되면 경험하기 힘든 일이죠. 하지만 이곳에서만큼은 누구에게나 가능한 일이 됩니다. 어이, 이리 들어오소. 수박 먹고 싶은 사람이면 그 누구든 커다란 손짓으로 불러야 한다. 이리 와요. 반가이 불러 정답게 성답게 둘러앉아야 한다. 함께 읽는 과정에서 그림의 숨은 이야기를 만나며 그림책의 매력에 더 푹 빠져듭니다. 꼭 책이 이렇게 두껍고 내용이 많아야만 심오한 뜻을 담을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림책의 사실은 그 묘미라고 해야 되나? 좋은 점이 이제 그림에서 이제 많은 부분을 보여주고 글이 짧기 때문에 이제 누군가한테 읽어주기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읽어주고 읽어주는 사람이 그림책을 보면서 이제 느끼는 감동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그림책을 읽어주고 같이 보고 하는 행위가 이제 같이 읽는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림책은 같이 읽어야 가치가 있습니다. 굳이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따뜻한 그림 속에서 마음의 해답을 찾아갑니다. 어느덧 날이 저문 시간, 다른 서점에 불이 꺼질 때 오히려 불을 밝히는 곳이 있는데요. 기존의 서점과 다를 바 없어 보이지만 이곳의 개성대로 책을 배치하며 책에 대한 흥미를 한껏 높이고 있다고요. 책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이쪽에 보니까 뭔가 책이 가려져 있어요. 저희가 책을 내가 읽고 싶어서 사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가려놨을 때 이 책에서 한 줄의 문구를 읽었을 때 내가 원하는 책이야 이러고 사서 읽을 수 있게 그리고 또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그 한 줄을 찾는 그런 재미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때 주인은 어디 가고 직접 책을 진열하고 있는 친구들. 이곳에선 학생들이 서점의 주인이 되어 자신들의 아이디어로 책장을 꾸미는데요. 말 그대로 함께 만들어가는 서점입니다. 평소에는 별로 책에 관심이 없었는데 이렇게 직접 진열을 하다 보니까 책에 대한 관심도 많이 생기고 다른 서점들은 사장님이 일반적인 선택으로 책들이 진열이 된다면 이곳은 고객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책이 진열된다는 점이 좋은 것 같고요. 책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밤은 낮보다 길다. 이곳의 책방지기는 책을 읽었다면 함께 나누는 것이 가장 중요한 책의 매력이라 말하는데요. 그의 바람대로 한 달에 한 번 심야 책방을 통해 나이도 성별도 직업도 모두 다른 사람들이 모여 특별한 책 모임을 열고 있습니다. 책을 통해 느낀 서로의 생각을 주고받으며 생각의 깊이도 이 밤만큼 더 깊어집니다. 아니 신나게 친구들이랑 밖에서 놀 수도 있을 텐데 여기 와서 이렇게 책을 보는 게 재미있나요? 책이라면 좀 전공책과는 가깝고 일반 책들이랑은 좀 멀리 하는 신분이긴 한데 여러 사람들과 이렇게 교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돼서 되게 뭔가 색다르고 좋은 시간인 것 같아요. 평소에 좀 업무에 많이 치여서 사는데 나름대로 이제 가지고 있던 좀 무거운 짐 같은 것도 내려오는 듯한 느낌도 받고 책으로 저만의 휴가를 보내는? 마치 다른 사람의 책장을 훔쳐보듯 선택된 책들 사이 나를 위한 책을 찾는 재미는 덤인데요. 샛별 씨가 선택한 책은 뭔가요? 요즘 직장인들의 마음을 대변해주는 책인 것 같은데요. 제목 너무 재밌다. 진정한 북캉스를 완성하는 필살기가 남았으니 책과 맥주의 색다른 만남, 치맥도 아닌 책맥입니다. 맥주 한 잔에 피로를 녹이고 책 한 권에 여유를 쌓는 이 시간. 완벽한 휴가는 더 이상 멀리 있는 게 아니죠. 책으로 스트레스도 풀고 여행도 다니고 맛도 보고 했는데요.
아, 이 더운 여름날 책과 함께 시원한 여름 보내시는 건 어떨까요? 굳이 멀리 떠나지 않아도 거창한 계획이 없어도 동네 책방 속엔 즐거운 해답이 있습니다. 마음의 양식을 채워줄 색다른 더위 탈출이 필요하신가요? 개성 만점, 매력 만점 동네 책방으로 올여름 나만의 부캉스를 떠나보세요. 네, 이 동네 책방마다 서로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어서 더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아, 특히 저는 이 책맥, 처음 들어보는 말인데 책맥을 즐길 수 있는 곳 꼭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정말 심심하다고만 할 게 아니라 정말 직접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네. 네, 또 올해가 책의 해라고 합니다. 올해가 책의 해 이걸 맞아서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 밤이면요. 전국의 70여 곳에 이 동네 서점이 심야 책방으로 운영된다고 하는데요. 아까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전주 지역에도 두 곳이 포함됐다고 합니다. 네, 앞으로 참여 서점을 200곳 이상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하니까요. 이 올 여름 책과 함께 조금은 낭만적인 휴가 계획 세워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소식 잘 봤습니다. 네, 생방송뷰 오늘의 문자 키워드 저녁에 있는 삶으로 정해서 문자 받아보고 있습니다. 샵 1991번으로 받아보고 있고요.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하루를 조금 더 알차게 만들어줄 저녁 계획 한번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영상 보면서 방금 하나 세웠습니다. 아, 어떤 계획이죠? 네, 책을 함께 읽을 수 있는 동아리에 한번 가입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녁 있는 삶, 동아리 하나 정도는 기본이지 않겠어요? 네, 그 동아리 굉장히 인기 많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저 같은 경우는 오늘 영상을 보면서 저는 저녁 시간이 아니라 오전 시간 계획을 사실 짰었는데 네.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운동을 하려고 PT를 등록을 했는데 지금 PT 선생님을 못 뵌 지가 일주일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 너무 기다리실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보고 계실지도 모르는데 네. 내일은 꼭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저녁 시간 계획도 궁금한데요. 아, 이미 알찬 저녁을 보내고 계신다면은 저희에게 조언 한번 해주세요. 이런 거 하고 있다, 이런 거 네. 하니까 저녁에 있는 삶이 완성이 된 것 같다.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다릴게요. 네, 이어서 전해드릴 소식도요. 여러분의 취미 생활에 참고가 될 소식입니다. 요즘 뜨는 취미죠. 이 낚시의 매력 지금 소개합니다. 평 해부면에 위치한 송산소류지 물 좋다 알려진 이곳이 오늘의 목적지입니다. 떠거든. 여러분, 아빠 따라다니며 어깨너머로 배운 낚시 실력이 제가 한 10수년은 되거든요. 오늘 이 동네 내로라하는 낚시꾼들과 함께 제대로 진검승부 한번 펼쳐볼 예정인데 그 낚시꾼 여기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와 함께 오늘 손맛 좀 나눠보시겠습니까? 예, 그 전에 일행이 있습니다. 포스들이 남다르시네. 아, 오늘 저희 한번 파이팅 해보자고요. 네. 하나, 둘, 셋. 파이팅! 역사적인 대결 개봉 박두. 잔잔한 물결 아래 풍어들이 순순히 미끼를 물어줄까요? 오늘 바람 좋고 햇살 좋고 물결 잔잔하니 느낌이 좋아요. 기분 좋은 예감은 틀린 적이 없습니다. 밑도 끝도 없는 자신감 아래 떡하니 자리를 잡았는데요. 제가 사실 바다 낚시만 해가지고 제가 평소에 보던 낚싯대랑은 좀 모양새가 많이 다르네요.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그래도 낚시 한번 해봐서 잘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게 쉽지가 않네요. 아, 민물 낚시는 또 다르구나. 네, 민물 낚시 저 오늘이 처음 맞아요. 엔지. 모든 것이 맘대로 되지 않는 상황. 팔자 부분 낚시도 못하겠네 아주. 애써 던진 찌는 딸랑딸랑 약을 올리고. 아, 이게 맞나? 잘 던져진 건지 도저히 모르겠네요 이거. 좀 도움 좀 받아봐야 될 것 같아요. 한편 대결자는 여유만만. 화려한 낚시 장비들을 아직까지도 펼치는 중이었습니다. 딸랑 낚싯대 두 개만 가져온 사람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금빛 찬란한 낚시 받침대가 등장하고 여러 대의 낚싯대를 오밀조밀 조이고 펴고 줄 길이와 찌 간격을 조정하는데 많은 공을 들이더라고요. 그렇게 받침대 위에 올려진 낚싯대만 10개, 부채살 신공이라고나 할까요? 반옥 모양으로 촘촘히 펼쳐졌으니 붕어들이 피해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 이 정도면 이건 문어발
낚시철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민물 낚시 말고 네. 바다 낚시를 조금 주로 해왔었거든요. 아. 그러다 보니까 낚싯대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바다를 떠돌아다니다 버텨가지고 내가 하는 낚시는 그 붕어 낚시 중에서도 큰 붕어를 이제 추려서 낚아내는. 일단은 뭐 나도 붕어 낚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또 오셨으니까 손맛을 봐야니까 내가 얼른 대편선 끝내놓고. 그래가지고 봐드릴게요. 저 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아, 진짜로. 아, 제가 사실 아우, 아 나름 낚시도 좀 즐기고 어, 좀 아우, 그러니까 말이야. 아 남들보다는 좀 안다 했는데 아, 여기 오니까 아주 아우 어디 가서 부끄럽네요. 마음을 비우니 여유가 생겨서일까요? 뒤태가 얼핏 영화 주인공 같은 이분을 잠깐 말동무 삼았습니다. 아, 제가 사실은 궁금한 게 하나 있어가지고 예. 같이 오신 아까 전에 이렇게 저 선생님 있잖아요. 예. 아, 보니까 뭔가 심상치가 않아요.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고 이렇게 또 장비 챙기시는 것도 그렇고 저분 뭐 아니 뭐 정체가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뭐 낚시기 좀 이제 취미생활로 하고 계신 분들 중에는요, 저 나강진 사장님 모르신 분이 없죠. 어떻게 보면 가요계의 조용필 같은 분이시죠. 그 정도급이요? 예, 예. 알고 보니 그분 대한민국 낚시계 대스타였습니다. 낚시 전문가이자 수많은 팬을 거느린 낚시 방송 전문 진행자더라고요. 아, 정말요? 예. 아 이거 뭐 어떻게 알고 오신 거예요? 대표가 배우님. 정말요? 예. 어, 우리 낚시계 스타와 함께 이렇게 또 출조를 나오면은 예. 뭔가 다 다른가요? 일단은 제가 좋아하신 제가 존경하고 좋아하고 한편 또 사랑도 하고 그런 분 모시고 낚시하는 것만 자체가 그 자체가 힐링이다 보니까요. 낚시계의 신이신데 어떻게 그분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아, 그렇죠. 예. 저도 아까 전에 있는 척 다 했는데 아우 이제 가서 인사를 좀 다시 드려야겠네요. 큰일 나셨는데요. 아 그러니까요. 스타를 몰라뵌 미안함에 겸허히 낚시를 배우기로 했습니다. 먼저 이걸 펴야죠. 아 그것도 빠지는 거였어요? 이게 스토퍼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물 가지고 물을 좀 묻힌 다음에 찌가 설 수 있는 자리를 잘 찾아가지고 네, 미끼가 바닥에 반드시 닿아야 돼요. 한 거예요 이제 바로 올라오잖아요. 네. 바로 입질 하잖아요. 바로 저 올라오잖아요. 저. 어머. 네. 이제 가요 이제. 네. 닦아내 무조건 붕어로 생긴다면 닦아내. 그래서 나는 25cm 이상. 네. 여기는 무조건 붕어. 무조건 붕어. 박사님. 의지가 아주 또 불타오르네. 나광진 대 박지선, 박지선 대 나광진 경기 시작합니다. 결과는 하늘만이 알고 있다. 우와!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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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호호호호! 불안해! 붕어 잡았어요? 아 여기 좀 봐봐. 붕어 잡아. 말도 안 해. 진짜 이거 실제 상황이다. 아우 이거 제대로 찍으셨어요? 와 진짜 제가 딱 그 포인트를 딱 알았잖아요. 진짜 아주. 와 어쩐지. 낚싯대 들이우고 10분 만에 만난 붕어. 짜릿한 손맛의 감격이 가시기도 전 아무도 예상하지 않았던 상황이 펼쳐집니다. 잡았다! 붕어 맞나 근데? 붕어 생초보한테 잡힌 참 운 없는 붕어들이지만 저한테는 오늘이 운수 좋은 날 맞죠. 진검승부에도 배꼽시계는 울립니다. 낚시터에 펼쳐진 지글지글 삼겹살 파티. 아니 지금 월척 낚은 사람도 없는데 이렇게 거하게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래도 낚시의 장점이가 또 이런 야외 식사 아니겠습니까? 어우 맛있게 먹겠습니다. 네, 아니 근데 뭐 반찬들이 이렇게나 많아요? 다 해오신 거예요? 어디서 갖고 오신 거예요? 다 사오시는 거예요? 나중에 편집해 주세요. 왜요? 집에 있는 반찬 모두 싹 싸들고 왔습니다. 어쩐지 반찬 때깔부터 남달라. 낚시 가시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시죠? 이렇게 반찬을 쓸어가는데. 아니요, 제발 나가래요. 이거 비밀로 못 해드릴 것 같으니까 그냥 사과의 편지를 한번 쓰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사과의 편지 아주 진하게 한번 써주세요. 여보, 미안해. Love you. 집에 계시는 분께서 저 마음 받아주시겠죠? 우리 낚시 스타님은 낚시 경력 꽤나 되실 테고 우리 선생님은 얼마나 되세요? 저도 한 18년 정도 된다. 내가 잡았던 물고기 중에 제일 큰 사이즈는? 거수기에서 38이요. 인증샷으로 남겨준 월척? 42요.
멀쩡 배틀인가요? 4cm 더 큰 사이즈 등장. 이제 배도 든든히 채웠겠다. 어우, 이렇게 다시 보충한 에너지로 저희 멀쩡 한번 다시 낚아보게요. 홍어야! 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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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다시 시작된 진검승부 후반전. 세월을 낚고 있는 걸까요? 낚시스타님의 자리는 정적이 감돌고 있습니다. 기다리는 재미죠, 기다리는. 그러니까 낚시는 낚아내는 그 순간이 아니라 그 가기 전, 그리고 낚시하는 행위, 앉아있는 것 자체가 낚시라고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이제 낚시라고 그러니까 붕어 낚아내는 그 고기 낚아내는 그 순간은 아주 짧죠. 근데 이제 가기 전에 우리 어렸을 때 그 소풍 갈 때 기다리는 그. 언젠간 다가올 그때를 기다리는 두근거림이 낚시의 재미라는 거죠? 우리가 요즘 그 세대가 굉장히 빠르게 흘러가잖아요. 그리고 아침에 출근하면 저녁에 퇴근하고 또 아침에 출근하면 그 일상에서 너무 시달리는 머리도 쓰고 육체도 쓰고 하다 보면 힘드니까 나와가지고 얼마나 좋습니까? 자연 새소리 들리고 공기 좋고 조용하고 우리가 요즘 흔히 하는 얘기로 멀리 간다 힐링 간다 하는데 정말로 와서 앉아보면 그 분위기를 알 수 있어요. 힐링은 힐링이지만 미끼만 먹고 도망간 야속한 붕어들. 이렇게 안 물리는 날은 끝까지 안 물린다는 경험에 의해 승부는 마무리됩니다. 아, 프로님 굉장히 이게 쉬운 일이 아니네요. 다음에 또 오란 얘기겠죠? 그렇죠. 이제 붕어를 만나기 위해서 다음 출조길을 또 나설 수 있는 그 기회가 있으니까 오늘은 굉장히 아쉽습니다. 특히나 오늘 그 정말로 큰 붕어를 한 수 만나가지고 보여주고 싶은 욕심이 있었는데 이게 물속의 상황이라든가 또 붕어의 그 만남은 우리 사람 마음으로 할 수가 없는 것이라 어쩔 수가 정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아직 이곳의 붕어는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올여름은 가족과 함께 낚시하세요. 올여름 휴가 때 가족 낚시 좋죠. 잡힐 듯 잡히지 않는 애간장 녹이는 시간 끝에 전해오는 짜릿한 손맛의 감동. 자연 속에 묻혀 심신의 긴장을 푸는 자연 테라피 낚시. 여러분도 월척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사실 낚시의 재미 하면은 이 짜릿한 손맛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낚시를 갈 때 이 기다림과 그리고 고기를 기다리는 이 설렘 이것도 재미라고 말씀하시는 이 낚시 프로의 말씀. 아,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낚시 좋아하는 분들 보면요. 이 고기를 기다리면서 복잡한 생각도 정리를 좀 하고요. 또 자연 속에서 힐링도 한다고 합니다. 올 여름에는 가족과 함께 이 낚시의 매력을 느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올 여름 낚시 한번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 싶네요. 네. 생방송의 오늘의 문자 키워드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오늘의 문자 키워드 저녁이 있는 삶입니다. 샵 1991번, 샵 1991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데요. 아, 사실 2018년도 이제 하반기에 들어왔잖아요. 네. 상반기 저녁은 어떻게 보내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아, 유진 씨는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는 저녁이 있는 삶을 살긴 했는데 저녁 식사가 있는 삶은 살았지만 특별한 다른 계획은 없었던 것 같아요. 하반기에는 좀 책도 열심히 읽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운동도 하는 좀 알찬 저녁을 보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문자로 보내주시는 것들 보고 제가 또 해보겠습니다. 또 생각해 보니까 네. 이 저녁이 있는 삶 말 그대로 맛있는 저녁을 먹으면서 맞아요. 보냈어도 행복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맛있는 음식 사진 함께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네, 이어서 만나볼 소식에서는 여름철 최대 고민 중 하나인 이 냄새 퇴치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 곳곳과 자동차의 냄새 잡는 비법들을 모아봤는데요.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햇살 좋고 떡 주무 기분도 상쾌하고 아 오늘 날씨 맑음 좀 씻지 나 아까도 씻었는데 하수구 냄새 나는 것 같던데 하수구야? 응 봐봐 냄새 내 냄새는 아니고 나 아까 씻었으니까 아니 어쨌거나 이 냄새를 어떻게 잡지? 아니 냄새를 어떻게 잡지? 여름날 공공의적 냄새. 이 냄새와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한낮 평균 기온이 30도를 오르내리는 요즘. 그렇다고 야외 활동을 포기할 수도 없는 일이죠. 흐르는 땀 어찌하오리까. 덥고 습한 날씨에 옷으로 한 줄기 청량감을 느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냉감 의류, 새로운 트렌드로 부상하고 있는 소재인데요. 땀을 금방 말려주는 게 특징이라고 해요. 여름 비수기에도 불구하고 요 녀석 때문에 요즘 반짝이래요. 뭐 아웃도어가 기능성으로는 이런 탁월한 기능들 갖고 있는 건 알겠는데 냄새 잡는 것까지야 요거는 못하겠지요. 아닙니다. 저 원단 자체에서 폴리 계통이 냄새를 좀 갖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 폴리에스테르 원단 특성 자체가 땀하고 냄새하고 같이 이제 몸에서 배출이 되는데 그 땀 같은 경우는 증발할 수 있게 빨리 할 수 있는데 냄새 같은 경우는 그 원사 조직에서 빠져나가지를 못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냄새를 없애주는 방법이 이제 다른 기능성을 함유를 하는 거죠. 땀과 냄새를 잡기 위해 옷감을 코팅하는 방법부터 다르고요. 원단이 천연 소재래요. 숲자지처럼 하늘하늘해요. 천연 소재 같은 거 대나무 소재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소재 같은 경우도 집어넣어서 이제 원단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함유가 되어 있는 게 그 냄새나 속건 능력을 빨리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한 기능성이 있습니다. 덥다 더워 빨리 가자. 오 열기 열기. 차에 타면 에어컨부터 자동으로 켜게 되죠. 이게 무슨 냄새야? 너무 잘 안 닦아서 그런가? 떡봉 김에 제사 지낸다고 세차장부터 찾았습니다. 구석구석 먼지도 빨아내고 백만 년 만에 아주 개운하게 똑소리 나게 여기저기 청소를 해보는데요. 치우고 살았어야 되는데. 자, 어디 한번 가보지요. 에어컨 발사! 어머! 어머, 이거 왜 이래? 뭐야? 약은 약사에게, 차는 정비사에게. 네, 안녕하세요. 네, 몰다 드릴까요? 아니, 이 냄새가 왜 이렇게 나요? 뭐 방향제를 덮을 일이 아니고. 아니, 에어컨 필터도 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아, 에어컨 냄새 부분은 이제 사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추후에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운전자의 습관만으로도 냄새를 잡을 수 있다는데요. 도착 10분 전 에어컨 작동을 멈춰주고 송풍으로 전화시킵니다. 에어컨 증발기에 에어컨 가스가 통과되면서 찬바람이 내게 유입이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오염물질이 의해서 이제 곰팡이에 의해서 번식하게 되는데요. 곰팡이 번식한 후에 추가적으로 에어컨을 가동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냄새균이 발생하게 됩니다. 어머, 여기를 바짝 말려줘야 돼서 그래서 10분 전에 미리 에어컨을 끄고 바람만 나오게. 네네. 자동차 에어컨 필터는 6개월에 한 번, 만 킬로미터마다 한 번씩 교환하는 게 정상인데요. 요즘은 미세먼지 때문에 교체 주기가 조금 더 빨라졌습니다. 실내로 유입되는 필터 오염으로 냄새가 발생할 수 있어서 오염 체크가 필수입니다. 또 부동액 누수 때문에도 냄새가 발생할 수 있대요. 부동액이 열에 의해서 증발하게 되면 실내로 이제 냄새가 유입이 되게 돼 있습니다. 차량 냄새도 잡았고 이제 땀 냄새 잡으러 갑니다. 돌아서면 땀이 한 바가지인데요. 땀이라는 게 뭐 여름에만 나는 건 아니에요. 뭐 유독 많이 나긴 하지만 아니 그런데 특히나 이 여름에 그 땀 냄새 말도 못 하거든요. 네. 여름에 좀 습하잖아요. 습하다 보니까 이제 세균 증식이 많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겨드랑이 쪽에서 배출되는 땀이랑 세균이랑 같이 분해가 되기 때문에 이게 땀 냄새가 나는 물질을 만들어요. 그래서 일단 잘 씻어주시는 게 좋은데요. 잘 씻고 이제 노폐물 배출을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반신욕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먼저 반신욕이 필요한 입욕제를 만들어 볼 텐데요. 구연산과 베이킹소다, 옥수수 전분이 필요하고요. 요 재료들을 1:1:2의 배합으로 넣고 글리세린과 함께 잘 섞어줍니다. 네, 옥수수 전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질 제거에 도움을 줘요. 그리고 옆에 있는 글리세린 같은 경우에는 보습 효과가 있어서 입욕제에 넣으면 더 효과적이에요. 마지막으로 아로마 오일을 넣어줍니다. 좋아하는 향으로 고르시면 됩니다. 아로마 오일 같은 경우에는 취향에 맞게 골라서 넣어주시면 되시고요. 티트리, 지금 넣는 게 티트리 오일인데 티트리 오일 같은 경우에는 항염과 향균작용이 있어서 냄새 제거에 많이 도움을 줘요. 그리고는 분무기로 물을 뿌려가며 반죽을 하는데요. 너무 묽지 않게 손에 쥐었다 펴면 동글동글 뭉쳐질 정도까지 반죽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 틀에 넣어 만들어주면 입욕제 완성!
이 반신욕은 얼마나 자주 하는 게 좋을까요? 일주일에 두 번 정도, 한 38도에서 39도 되는 좀 따뜻하다고 느끼는 정도에서 해주시면 돼요. 반신욕 좋다는 건 다들 아시죠? 기초대사량을 높여주기 때문에 지방분해에 효과적이고요. 피부에 쌓인 노폐물을 배출시키는 데도 그만입니다. 그리고 놓치기 쉬운 부분이 바로 귀 뒷부분인데요. 청결과 함께 림프를 자극하는 것도 냄새를 막는 포인트입니다. 또 나이 들수록 냄새에 더 신경 쓰이신다고요? 보통 평균 40세 정도부터 그 피지에 노넨알데히드라는 성분이 같이 분비가 되는데요. 모공에서 제대로 배출이 되지 않고 산화되어서 냄새를 유발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샤워나 운동 등을 통해서 땀과 함께 배출해 주시거나 하시면 몸에서 냄새나는 것들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아유, 고생했네. 고생했어. 잠깐. 팔 움직이고. 숨이 턱 막히는 발냄새, 퀴퀴한 냄새 가득한 장마차는 더 고민인데요. 집안 냄새 확실하게 잡아주는 해결사, 산림 전문가 김현주 씨입니다. 어우, 지금도 문을 못 열고 있겠어요. 네. 아니, 이거 매번 빠는 것도 일이고요. 네. 어쩜 좋아요? 아, 걱정 마세요. 녹차만 있으면 해결되는데요. 아, 맞다. 그 녹차 팁에 넣어놓으면 된다는 걸 또 깜빡했네. 녹차 티백이 냄새를 잡아줍니다. 똑소리 하면서 귀동냥으로 들은 게 효과가 있네요. 역시 똑소리 나시네요. 근데 제가 팁을 한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바로 소독용 에탄올인데요. 여기에 녹차 티백을 넣어 우려냅니다. 이렇게 우려낸 에탄올을 분무기에 담고 신발 안과 밖에 충분히 뿌려주면 되는데요. 아우, 그냥 기분까지 개운하네요. 소독용 에탄올을 뿌려주시면요, 얘가 증발하면서 나쁜 냄새까지 다 없애주고요. 그리고 이제 습기까지 잡아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뿌려준 다음에 건조해서 넣으셔도 되고요. 아까 하신 것처럼 이렇게 녹차 티백 넣으시면 더 향기롭게 신발장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아우, 배고파. 뭐 먹을 거 없나. 아우, 스매. 여보! 또 그냥 꽉꽉 내가 채워놨지. 골라서 먹으라고. 아우, 냄새를 맡아봐. 냄새는 무슨! 어머! 제가 스멜 잡아드릴게요. 정말요? 심합니다. 잡을 수 있습니다. 준비물 간단합니다. 소주와 쌀뜨물의 비율을 1:1로 섞어주는데요. 우리가 이제 소주를 활용하는 건요, 소주에 알코올 성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알코올 성분이 이제 냄새도 제거를 해주지만 소주에는 당 성분이 있는데요. 이제 그 오염된 물질들을 우리가 제거할 때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쌀뜨물을 사용하는 거는 쌀뜨물 안에는 녹말 성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오염된 물질을 더 효과적으로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희석시킨 용액을 분무기에 따르고 냉장고 벽면과 선반에 충분히 뿌려준 후에 불렸다가 잘 닦아내면 냉장고 냄새가 사라집니다. 또 장마철이면 올라오는 하수구 냄새, 욕실과 싱크대, 베란다까지 정말 골칫덩어리인데요. 이것도 쉽게 잡을 수 있습니다. 과탄산 소다를 하수구에 넉넉히 부어주고요. 뜨거운 물을 부어주면 되는데요. 개운하게 빠지더라고요. 조금만 부지런하면 됩니다. 보글보글 하면서 거품이 일어나는데 네. 소화제 먹은 것처럼 이렇게 그렇죠. 뻥 뚫릴 수가 없어요. 주무시기 전에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제 물을 다 사용하신 다음에요. 이렇게 과탄산 부으시고 뜨거운 물 부으시면은 이게 천천히 내려가면서 호수 관까지 다 청소가 됩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청소도 되고요. 그리고 물이 잘 안 내려갈 때 그때 이 방법 사용하시면요. 물도 시원하게 내려갑니다. 너무 간단하지 뭐예요. 그쵸. 그 간단한 방법만으로 이 사람 냄새도 잡고 신발장, 냉장고, 싱크대까지 냄새를 모두 잡았네요. 네. 냄새. 안녕. 네, 아무래도 여름철에 이 자동차 세차에 신경 쓰게 되는데요. 이 목적지에 도착하기 10분 정도 전에 송풍을 해서 에어컨에 습기를 말려주면 에어컨 냄새 제거에 효과가 좋다고 하니까요. 이 방법 기억해두셨다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또 신발장과 하수구 등 집안 곳곳의 냄새 제거 방법도 주부님들에게 좋은 정보가 됐을 것 같은데요. 이 방법이 어렵지 않아서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이 비법으로 쾌적한 여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요즘 제철인 감자를 더 맛있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준비했습니다.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요리법을 배워봤는데요. 먼저 감자 수확 현장으로 가보시죠.
바닷가 옆에 자리한 아름다운 마을 서산시 팔복면 덕송리입니다. 바다에서 불어온 바람이 더위를 싹 날려주는데요. 야, 갯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오고 있고요. 보자 보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팔봉산 맞네요. 이 팔봉산에 오면 이맘때 먹어야 되는 게 있다고 하는데 바로 감자입니다. 바야흐로 감자의 계절. 봄에 파종한 감자가 무럭무럭 자라 주먹만한 크기가 됐는데요. 태풍을 맞고 자라 맛이 일품이라는 팔봉감자. 그 포슬포슬한 맛을 만나볼까요? 뒤로는 팔봉산, 앞으로는 서해바다가 펼쳐진 서산 팔봉면. 이 기름진 들판에서 나는 감자, 정말 기대됩니다. 감자에 싹이 나서 잎이 나서 가위바위보 하고 어릴 때 많이 놀았었는데요. 진짜 잎들이 싱싱하고 파릇파릇하고요. 이게 바로 감자 밭입니다. 오, 앞에 일하고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수확철이라서 바쁜 와중에서도 이렇게 환한 미소를 보일 수가 있네요. 기쁜 순간입니다. 서산 팔봉면 일대 570여 농가에서는 매년 6,700톤의 감자를 생산하고 있는데요. KR 감자가 많아 일손이 부족할 정도입니다. 야, 캐고 또 상자에 담고 정신 없으시겠어요. 네. 지금이 모든 여기 팔봉의 유명한 감자, 양파, 마늘 지금 수확철이 가지고 제일 바쁜 시기입니다. 일손도 딸리고 이제 감자도 6월 말까지 다 이게 수확이 완료가 돼야 되거든요. 지금이 제일 바쁜 시기인 것 같습니다. 6월달 안에는 수확이 다 끝나는 거네요? 거의 끝나죠. 아, 그래서 하지감자라고 그러네요. 서해에서 불어온 바람을 맞고 자란 팔봉감자. 굵은 모래 토질 덕분에 유난히 포슬포슬한 맛을 자랑하는데요. 주민들의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예전부터 이 팔봉산이 그렇게 감자가 유명했어요? 그럼요. 옛날부터 그렇게 감자 축제도 하잖아. 여기가 너무 좋으니까 감자도 좋고. 아... 감자 축제는 어디 있어? 네. 다른 데 감자 축제 안 하잖아. 여기 거 맛있던 게 여기 거만 하지. 매년 해요? 매년 해요. 사람들은 많이 오고? 많이 오죠. 감자도 많이 팔려. 얼마나 잘 팔린다고 감자도. 진짜요? 때마침 새참이 나오는데요. 바로 갓 수확한 찐감자입니다. 어르신들 손으로 키우고 수확까지 했으니 오늘 감자 맛이 꿀맛이겠죠? 부드럽고 고소한 감자를 한입 베어문 어르신들. 찐감자만 보면 배고프던 시절의 옛 추억이 떠오른다고 합니다. 밥이다 보리살 갖다 밑에다 깔고서 이거다 감자 이거 뜯어서 넣고서 밥풀 때 막 보리살하고 이 감자가 막 있게 해서 그렇게 해서 먹었지. 짠짝짠짝. 아, 보리살하고 같이요? 응. 그렇게 밥이라고 먹었어 옛날에. 그게 쌀이야 이게 쌀이야 쌀 없어. 아, 쌀이 없었으니까. 응. 어머니들 옛날에 막 그 시장에서 배고프실 때 이게 감자를 그렇죠. 좀 많이 드셨겠네요. 근데 지금 사람들은 그런 소리 하면 뭐 귀 들리지도 않아요. 왜 라면 하다 먹고 그렇게 굶었느냐. 근데 옛날에 라면이나 있나? 라면 눕고 라면 하다 먹을 돈이 있어야지. 추억을 한가득 품고 맛있는 감자 요리를 만나러 가봅니다. 안녕하세요. 일본 요리학교를 졸업한 박세라 요리 연구가입니다. 오늘 한 컵 젓가락으로 감자 요리를 만들어 왔는데요. 감자면 푹 삶은 다음에 젓가락으로 익었나 안 익었나 콕 찔러보고 소금과 설탕 찍어 먹던 기억들, 그리고 조림에도 쓰이고 볶음에도 쓰이고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감자는 메인부터 디저트까지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식재료로서 다양한 요리가 가능한데요. 오늘은 채소 육수를 이용한 감자 스프와 일본식 감자 조림, 그리고 감자와 치즈를 이용한 스콘을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다양한 그리고 새로운 감자 요리 지금부터 만나봅니다. 리리리. 메인 메뉴로도 손색이 없는 일본식 감자 조림을 만들어 봅니다. 먼저 물에 간장, 청주, 맛술, 설탕을 넣고 간을 맞춥니다. 감자는 큼지막하게 잘라 물에 헹군 뒤 간장 베이스 국물에 넣는데요. 양파와 버섯도 같은 방법으로 준비하죠. 여기에 얇게 점인 소고기를 넣고 끓이면 되는데 국물이 끓어오르면 면발을 넣고 살짝 덮어줍니다. 이렇게 하면 감자 조림이 더 맛있어진다고 하네요. 위로 뜬 찌꺼기는 살짝 걷어내주면 좋습니다.
넣으면 공간이 생겨서 수분이 날아가지 않고 양념이 잘 스며들지 않아서 면보를 덮으면 수분을 잘 날릴 수 있고 양념이 재료에 쏙쏙 스며들기 때문에 덮었습니다. 이번엔 담백하게 적이는 감자 베이컨 스프를 만들어봅니다. 베이컨은 끓는 물에서 살짝 데친 뒤 얇게 잘라놓습니다. 감자는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 물에 담가두죠. 양파, 양배추도 같은 크기로 잘라서 준비합니다. 이렇게 얇게 썬 재료는 버터를 넣고 살짝 볶는데요. 여기에 채소 육수를 붓고 끓이면 감자 베이컨 스프가 완성됩니다. 집에 있는 채소로 육수를 내서 그 안에 감자를 넣고 감자를 아주 잘게 썰어서 짧은 시간에 끓일 수 있는 한 끼에 충분히 드실 수 있는 스프라고 할 수 있고요. 맛은 담백하고 크림 스프에 비해서 칼로리는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속을 넣지 않고 구워 먹는 빵, 감자 스콘을 만들어 볼까요? 박력분에 베이킹 파우더와 설탕을 넣고 잘 섞어줍니다. 여기에 버터와 치즈, 삶은 감자를 넣고 손으로 으깨는데요. 재료가 잘 섞이도록 여러 번 비벼주면 좋습니다. 이어서 생크림과 우유를 조금 넣고 반죽을 만듭니다. 반죽을 비닐에 넣고 적당한 두께가 될 때까지 골고루 눌러주는데요. 냉장고에 반죽을 넣고 30분 정도 숙성시킨 다음 스콘의 두툼한 모양을 만드는데요. 먹기 편한 삼각형 모양으로 반죽을 자른 뒤 겉표면에 우유를 얇게 발라줍니다. 허브가루를 살짝 뿌려 오븐에 넣는데요. 180도에서 17분 구워내면 됩니다. 감자를 찢는 방법에 따라서 수분량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만약에 반죽이 지를 경우에는 휴지 시간을 조금 더 오래 가시면 반죽을 다루는 데 있어서 부담감이 없으실 거고요. 우리 식탁에 자주 올라오는 감자, 오늘은 조금 색다르게 만나볼까요? 채소 육수에 감자를 넣고 끓여낸 감자 베이컨 스프는 담백하면서도 든든하고요. 노릇하게 구워낸 감자 스콘은 감자의 풍미가 진하게 느껴집니다. 고기와 함께 즐기는 일본식 감자 조림은 짜지 않아 메인 요리로 손색이 없습니다. 감자를 사용할 때 주의할 점들이 있을까요? 네, 감자는 전분 성분이 있어서요. 채를 쳐서 볶을 때는 반드시 물에 담갔다가 전분기를 빼고 볶으셔야 서로 달라붙지 않고 예쁘게 볶을 수 있고요. 조림을 할 경우에도 살짝 물에 담가서 전분기를 빼야 국물이 탁해지지 않고 감자 요리 감자바스! 자, 그러면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평소에도 자주 즐겨 먹는 감자 요리 일식과 양식으로 만나봤는데요. 만드는 법도 복잡하지 않고 조리법도 어렵지 않아 누구나 쉽고 맛있게 만들 수 있죠. 전분을 빼고 요리해서 그런지 훨씬 더 담백하고 가볍게 즐길 수 있었습니다. 딸기잼을 발라먹는 감자 스콘은 제 입맛에 그만이었는데요. 계속 먹고 싶은 맛입니다. 아, 맛있네요. 감사합니다. 예전에 찐 감자를 먹을 때도 소금파, 설탕파가 있었잖아요. 네, 감자도 달게 먹어도 맛있고 짜게 먹어도 아주 맛있는 그런 재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살은 잘 안 찌나 괜찮나요? 감자가 나트륨을 배출하는 효과가 있어서요. 다이어트에 아주 좋고 철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빈혈이 있는 여성들에게 아주 좋다고 합니다. 또한 비타민C가 포함되어 있어서 피부 미용에도 아주 좋다고 하는데요. 올 여름 감자 많이 드시고 예뻐지시고 건강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서해 바다의 해풍을 맞고 자라 유난히도 퍼슬퍼슬 맛있는 서산 팔봉 감자. 건강에도 참 좋은데요. 가족들의 입맛 따라 취향 따라 감자 스프, 감자 조림, 감자 스콘으로 즐겨보시면 좋겠네요.
네, 제가 하는 감자 요리는 사실 몇 가지 안 되는데 이렇게 다양하게 즐길 수가 있었네요. 특히 이 감자 스콘이나 스푼은 아이들 간식으로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그냥 포슬포슬한 찐 감자가 제일 맛있어 보이네요. 네. 네, 이 제철 감자가 영양분도 풍부하다고 하니까요. 다양한 방법으로 색다르게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주에 아이들 간식으로 감자 어떠세요? 네, 좋습니다. 네, 생방송비 오늘의 문자 키워드 저녁이 있는 삶, 여러분들의 저녁은 어떤지 문자 받아봤는데요. 지금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3683님. 오랫동안 마음속으로 배워야지 하며 미뤄뒀던 드럼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야, 그렇죠. 제가 또 초등학교 밴드부 출신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드럼 치는 친구가 어찌나 멋있어 보이던지요. 아, 드럼 친 게 아니라? 네, 드럼 치면 스트레스도 풀리지 않을까 싶어요. 왜 난타하는 분들 보면 스트레스가 많이 풀린다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이 타악기가 주는 맛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이 오락실에서도 드럼이 먼저 게임기로 들어왔잖아요. 네. 그래서 쉽게 접할 수 없어서 많은 분들이 재밌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저도 그랬고요. 오전, 오후에 받았던 스트레스, 네. 저녁에 드럼 치러 가서 마음껏 털어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너무 재밌겠네요. 네. 리듬감까지요. 그리고 그래도 스트레스가 안 풀린다. 그럼 저희 생방송뷰와 함께해주세요. 네. 다음 문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8600님. 아이들과 함께 공원에서 줄넘기를 하며 저녁 있는 삶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사소하긴 하지만 가장 즐거운 저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운동을 하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운동을 지금 시작은 했는데 잘하지 못하고 있다고. 네. 줄넘기 하나만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나가면 끝이지 않습니까? 네. 또 줄넘기 하면은 아이들 성장에도 좋기 때문에 아,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좋은 보통 선택입니다. 누가 더 오래오래 걸리지 않고 하나 이런 내기 하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네. 그 내기에서 만약 이기면은 저녁에 맛있는 감자 간식 주는 거 어떨까 싶어요. 네, 줄넘기 많이 하실 수 있게 비가 좀 적게 내렸으면 좋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문자 함께 보도록 할게요. 네, 2621님 문자 바로 보겠습니다. 관심을 갖고 찾아보니까 도서관이 많이 있더군요. 오늘 저녁 가족들과 함께 도서관에 가보려고요. 책을 멀리한 지 오래됐지만 가까이 해보렵니다. 저는 생각해보니까 도서관 가보긴 했는데 네. 가족이랑 도서관 간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어릴 때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가족이랑 함께 저녁에 도서관을 간다고 하니까 정말 좋은 선택인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좀 전에 저희가 영상을 봤던 것을 추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 밤에는 이 심야 책방이 운영이 된다고 해요. 이 전주 지역에도 두 곳이 있다고 하는데 자세히 모르지만 검색을 하면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심야 책방이라고 검색을 하면은 네.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모처럼 이렇게 동화도 들려주고 그리고 어른들끼리는 책맥도 한번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책맥 좋잖아요. 맞아요. 저녁 있는 삶 해서 아마 이 책을 다시 읽겠다 하는 분들이 가장 많을 것 같아요. 네, 많이 읽으시길 바랍니다. 네, 7월에 낭만적인 휴가 한번 다녀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네. 문자 함께 보도록 할게요. 네, 이번에는 9177님. 얼마 전 서울 지하철 안에서 갑작스레 쓰러진 사람을 봤어요. 선뜻 다가가지 못하는 제 자신을 보며 하반기에는 응급처치를 배워야겠다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오, 정말 좋은 생각이신데요. 저도 그러니까요. 배워봐야겠어요. 일단 걱정되는 게 그 여성분은 잘 깨어나셨는지가 일단 걱정이 됩니다. 네, 아프시지 않으셨어야 될 텐데 네, 말이죠. 그러니까요. 정말 이런 게 중요한 게 실제로 응급제세동기가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지 몰라서 또 응급한 처지에 놓이게 된다고 하거든요. 저부터 먼저 이 하반기에는 응급처치법 배워봐야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119에 전화를 하는 건데요. 특정인을 지정을 해서 저기 노란 모자 쓰신 분 119에 전화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부터가 첫 번째라고 하니까요. 네. 꼭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따뜻한 마음 정말 아름답습니다. 다음 문자 함께 보도록 할게요. 네, 이어서 4762님 문자입니다. 탁구 동호회원들과 함께 신나게 탁구 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면 몸과 마음이 힐링된답니다. 오, 정말 저녁 시간이 즐겁고 또 건강하게 마무리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죠. 탁구 같은 경우는 이 전체 유산소 운동이기 때문에 네. 전신 운동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땀도 흠뻑 흘리고 나면은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네, 또 혼자 하는 운동이 아니고 또 경쟁심을 좀 불태운 운동이지 않아요?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마 더 재밌고 짜릿한 저녁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이기든 지든 즐거운 저녁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이외에도 문자 보내신 분들 모두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실로 깊은 여름 산의 매력을 만나보겠습니다. 이 등산 전문가와 충북 소백산을 찾았는데요. 소백산 정상 이 비로봉으로 향하는 산행
지금 출발합니다. 백두대간 줄기가 서남쪽으로 뻗어내려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와 경상도를 병풍처럼 둘러친 소백산. 소백이라는 이름 때문에 작은 산이라 생각되지만 실제로는 크고 웅장한 명산입니다. 소백산을 더 가까이에서 만나기 위해 천동계곡 숲길로 들어섭니다. 소백산 비로봉에서 발원한 천동계곡은 한여름에도 손이 시려울 만큼 차갑고 투명합니다. 싱그러운 숲내음이 가득한 천둥계곡을 걷는 두 사람. 물소리 좀 봐요. 새소리가. 소백산에서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우리나라 12대 명산 중에 하나인 소백산. 오늘의 산행은 소백산 정상인 비로봉이 이르는 가장 짧은 길 천둥계곡 코스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스페셜 게스트도 함께. 제이 씨, 우리 지리산 설악산, 소백산 계속 오네요. 그러니까 드디어 오네요. 소백산. 소백산이 이맘때가 진짜 예쁘잖아. 되게 좋을 거예요. 물소리랑. 오늘 특히 잘 맞는 애니랑 같이 와서 저 너무 즐거워요, 진짜. 다른 친구들보다 체력적으로도 조금 이 친구가 운동을 하는 친구라 되게 좋아요. 처음에 만났을 때 카페 이런 데서 보통 만나는데 그냥 아예 처음부터 우리 산에서 만나자 해가지고 도봉산에 갔었는데 너무 잘 맞는 거예요. 저희 뭐 가치관이나 뭐 생각하는 스타일이나 산에서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다 닮아져서 항상 갈 때마다 좋아요. 산은 두 사람을 좋은 인연으로 이어주었고 오늘로써 여섯 번째 산행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신만의 확고한 스타일과 가치관을 가진 멋진 두 사람. 서로의 매력에 이끌려 두 사람은 최고의 등산 메이트이자 친구가 되었습니다. 마치 숲을 탐험하는 모험가 같은 포스의 두 사람. 건강하고 자연스러운 모습이 매력적입니다. 그동안 많은 산을 함께 다녔지만 예지 씨에게 소백산은 처음이라는데요. 이곳이 처음인데 되게 좋아요. 여기가 소백산 거의 대표 코스잖아요. 조금 긴데 체력 조금 보완하면서 가면 진짜 좋은 코스. 오늘 뭐 날씨 좋아서 뭐. 맞아, 오늘 날씨 진짜 좋아요. 나뭇가지 사이로 햇빛 들어오는 것 같아요. 아까 새소리 들었어요? 천둥 코스는 교통편도 좋아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아오는 곳이에요. 비로봉까지 한 7km 정도 오는데 조금 힘들어서 체력 안배가 필요하지만 소백산의 숲길 그리고 좀 좋은 분위기를 느끼면서 올라올 수 있어서 아주 좋은 코스 중에 하나입니다. 아름다운 아침 햇살이 가득 번지는 숲길. 깊고 울창한 숲속으로 내려앉는 투명한 햇살이 보드랍습니다. 10대와 20대를 뉴질랜드와 호주에서 보낸 예지 씨. 뜻하지 않게 소백산 숲속에서 유년 시절의 추억을 만납니다. 아까 오면서 우리 고사리들 많이 봤잖아요. 근데 뉴질랜드가 그렇게 고사리가 유명해요. 그래서 Silver Fern이라고 해가지고 운동 팀들 마스코트로도 많이 쓰이고 뉴질랜드를 대표하는 우리나라의 무궁화 같은 그게 많이 보여가지고 뉴질랜드 생각나고 또 인기도 많아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살아있는 자연이 숨쉬는 소백산을 마치 탐험이라도 하듯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며 내 안의 나를 발견합니다. 평소에 무심코 지나치던 작은 생명 하나에도 마음이 머무르는 곳. 이 숲에 오신다면 대화를 멈추고 서로의 호흡에만 집중해보세요. 공백이 만들어내는 더 큰 울림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와, 여기부터는 그늘이 걷히고 멋진 하늘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거센 바람, 그만큼 고도가 높아졌다는 뜻입니다.
지금부터는 시원한 조망이 열리는 새로운 길이 시작됩니다. 시원한 바람에 마음까지 후련해집니다. 고도가 바뀌면서 지금까지는 없었던 수종의 나무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나무가 살아서 천년, 죽어서 천년을 간다는 주목입니다. 이 씨 위로 올라오니까 분위기가 확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너무 뷰도 너무 좋아요. 지스러운 날이 많이 나왔어요. 그늘이 없으니까 저는 더 좋아요. 나도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시원하다 못해 짜릿하기까지 한 바람을 가르며 탁 트인 오르막길을 힘차게 오릅니다. 없던 용기도 생겨날 것만 같은 판타스틱한 풍경이 펼쳐집니다. 그러다 이 고사목을 만난다면 소백산 정상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여기부터는 아기자기한 오솔길입니다. 아, 예시 나무 봐야 되겠어. 주목 군락지라서 많은 것 같아요. 주목은 줄기가 붉은 빛을 띠고 있어 붙여진 이름으로 주로 높은 산에서 자라며 오래 사는 나무로 명성이 나 있습니다. 소백산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주목 군락지로 3,800여 그루가 군락을 이루어 자생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발걸음을 더 천천히 늦추셔도 좋습니다. 고즈넉한 숲길도 여기가 마지막이거든요. 자, 오솔길의 끝머리, 천동 삼거리입니다. 예시 빨리 와요. 천동 삼거리 도착! 비로봉과 연화봉, 그리고 천동길곡으로 갈라지는 천동삼거리에 섰습니다. 와, 막힘없이 탁 트인 환상적인 풍경. 어느덧 우리는 6.2km를 걸어왔습니다. 파란 하늘과 맞닿은 드넓은 초원. 그 끝에 소백산 정상 비로봉이 있습니다. 부드럽고 세련된 능선을 따라 저 멀리 연화봉과 제1연화봉, 그리고 제2연화봉이 보입니다. 예시, 저기 비로봉 보여요? 네. 우리 저기 갔다가 저기 연화봉 대표소에 있고 저기서 아는 거죠? 우리? 오늘 대표소에서 섬 잡는 거죠. 되게 재밌을 거예요. 너무 시원해요. 다 보여가지고. 네, 여기 완전 소백산은 여기 서면 우리 가는 길을 쫙 다 볼 수 있어서 너무 좋네요. 저기가 진짜 뉴질랜드 같아. 양만 있으면 돼. 맞아. 양 말고 손은 안 돼. 그냥 낙원이네요. <여기가. 웃음> 언제 가도 가슴 벅찬 아름다움으로 우리를 반겨주는 비로봉으로의 산. 판타스틱의 감동은 계속됩니다. 네, 사실 제가 등산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요. 이 영상을 보니까 산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숲길, 오솔길, 또 이국적인 모습의 정상까지 만나봤는데요. 이 산의 풍경을 보면서 등산을 하면 왠지 힘든 마음도 싹 잊혀질 것 같네요. 그렇죠. 저도 아직 소백산은 못 가봤는데 이 소백산의 주목을 보니까 우리 지역 무주의 이 덕유산이 떠오르는데요. 네. 작년 여름에 아버지랑 덕유산을 다녀온 적이 있는데 여름인데도 불구하고 산 정상을 조금 추울 만큼 시원하더라고요. 이 올여름 산의 매력에 한번 푹 빠져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영상 네. 잘 봤습니다. 네, 생방송 뷰 오늘 여러분의 저녁 있는 삶, 계획들, 다짐들 문자로 받아봤는데요. 많은 분들이 문자 보내주셨지만 9177님, 또 4762님 두 분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이 올 하반기에 꼭 실천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네. 네, 화이팅입니다. 네. 네, 태풍 뿌라비룬이 상륙하면서 제주도와 영남 지역에는 많은 비가 내리고 있지만요. 이 전북 등의 내륙 지방에는 찜통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전북은 내일도 후텁지근한 날씨가 계속 이어질 거라고 하고요. 낮 동안은 기습적인 소나기가 내릴 수가 있다고 하니까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태풍이 지나간 후에도 장마 전선의 영향을 받을 거라고 하니까요. 이번 주 당분간은 날씨 미리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수제 초코파이의 원조 PMB, 입안 가득 치즈 풍미 지정한 피자, 3대를 이어가는 국수의 명가 송철 옛날 국수, 추억을 전하는 실내 롤러장 롤러팝, 차별화된 스피닝 전문 센터 SH 휘트니스와 함께합니다.